비타 500 아프리카 콜로세움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PS 박인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한 주가 밝았습니다. 수요일에 프리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지난주 경기를 되짚어보자면 에이스 결정전도 많이 기억이 나고요. 개인전도 아직 내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집 앞을 나왔는데 이제 단풍이 무르익었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경기도 이제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명경기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네, 에이스 결정전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명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오, 오늘 네, 굉장히 치열한 매치가 또 많이 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애결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많은 명경기대 탄생하게 기대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프리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시즌의 일정과 진행 상황들 화면을 통해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8강 플리그인데요. 8강 플리그가 종료되는 11월 18일부터는 포스트 시즌이 시작됩니다. 와일드카드전에서 플레이오프로 이어지는 포스트 시즌에서 생존한 단 두 팀만이 12월 9일 결승 무대에서 레이스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정규 시즌의 팀전 상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승팀에게는 1억 원, 준우승팀에게는 4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요. 그 외 팀들에게도 순위에 따라 각각 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새로운 MVP 상금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결승전이 모두 끝난 후 우승팀에 소속된 선수 중 한 명의 MVP를 선정해 상금 50만 원 드리고요. 더불어 팬레이스를 통해 MVP로 최다 선정된 선수에게 역시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계속해서 현재까지의 플리그 순위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3승 0패로 전승 행진 중인 광동 프릭스가 1위, 또 각성한 히어로 선수의 활약을 앞세워 1승을 추가한 미래엔 세종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데스페라도는 여전히 상위권에 좀 팀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 리브 샌드박스가 살짝 지금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기에서 조금 더 승수를 쌓아 나가야겠죠. 네, 1승 2패를 기록 중인 너트마이트와 리브 샌드박스 라운드 득실에 따라 순위가 나뉘어져 있는 상태고요. 하위권의 순위도 언제든 반등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의 경기 결과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 수요일의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제의 에이스 결정전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남 락스를 상대로 미래엔 세종이 에이스 결정전 끝에 승리를 가져왔었죠. 네, 스피드전에서는 락스가 굉장히 좀 탄탄한 경기 운영 그리고 루닝을 필두로 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었는데 아이템전에서 역수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에이스 결정전 승리까지 가져가면서 미래엔 세종이 조금 더 이제 좀 보여주기 시작하는 건가라는 그런 경기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죠. 말씀해주신 대로 스피드전, 아이템전 그리고 에이스 결정전까지 스토리 하나하나 다 예상할 수 없는 양상으로 흘러갔었고 또 호준 선수의 심박수도 예상할 수 없었던 데이터였다. 뭐 사실 그거 한마디면 됩니다. 네. 이 모든 굉장히 긴 경기가 있었습니다만 문호준의 심박수. 네. 네. 이 한마디로 이 경기가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죠? 네. 그 종아리 착용설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제가 선수들에게 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졌던 8강 9경기 너트마이트와 광동 프릭스의 대결이었는데 광동 프릭스의 2-0 승리였죠? 그렇지만 너트마이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픽트랙을 대부분 승리로 좀 가져오면서 이 어떤 팀을 만나도 접전을 만들고 있다. 심지어는 이 광동을 상대로도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 너트마이트를 응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동의 입장에서는 아이템전이 살짝 보완된 느낌을 주었다라는 의미 있는 장면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8강 10경기에서는 데스페라도와 피날레 e스포츠가 맞붙었었는데요. 에이스 결정전에서 승리한 스트라이크 선수가 다시 한번 반지 세레머니를 보여줬어요. 네, 그런데 그 에이스 결정전을 어떻게 가느냐? 데스페라도는 항상 아이템전 승리하고 갑니다. 아이템전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준수한 그런 성적을 내고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팀이 되고 있어요. 네, 아이템 최강팀의 자리를 지금 데스페라도가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주 토요일의 경기 결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토요일 첫 번째 경기였던 8강 11경기 올웨이즈와 성남 락스가 맞붙었었는데요. 락스가 2-0의 승리를 가져갔어요. 네, 락스가 아이템전 세트를 가져왔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경기였던 것 같고요. 플레이가 이제 선수가 바뀌었거든요. 나비 선수가 아이템전에 좀 투입이 되면서 오히려 좋은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템전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코치님이 있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인터뷰에서도 코치님에 네. 대한 그 감사를 또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락스 아이템전도 기대하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상승세를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락스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어서 8강 12경기에는 미래엔수종과 리브샌드박스가 만났어요.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셨던 매치업인데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경기 흐름으로 스피드전을 봤을 때는 리브샌드박스가 전체적으로 순위가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경기 운영력도 좋았는데 가장 문제는 히어로가 1대 5 싸움을 상위권에서 버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트랙을 사실 이 히어로의 캐리로 좀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아이템전마저 미래엔수종이 좀 압도적으로 가져오면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미래엔수종 입장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는 경기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스피드 아이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히어로 선수의 기세도 올라왔죠. 게다가 다른 팀도 아닌 리브샌드박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거니까 포스트 시즌 순위 싸움에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32강 시조 경기 아직도 스토리가 다 생각이 나는데요. 뭐 돌아온 가을의 제왕이라고 할까요. 쿨 선수가 역시나 차가운 바람에 강하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어요. 그렇습니다. 잠시나마 한 10분 정도 저희를 설레게 했었거든요. 네, 이 트랙까지 심장이 쿵쾅쿵쾅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쿨 선수도 같이 설렜었던 것 같고 이 어떻게 보면 탈락 위기에서 이 신의 선수 네. 윌 선수가 조금 생존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현장에서 응원도 해주고 계시거든요. 윌 선수를. 그래서 뭐 안타깝게 스피어 선수는 좀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만 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트신의 귀요미 세대 교체. 네, 이제는 네, 스피어 선수는 네. 나이가 귀엽긴 해요. 아직도 네. 여전히 귀엽지만 이제 슬슬 귀요미 부분에서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외람되지만 윌 선수는 오른쪽 볼, 네, 뺨을 이제 앞으로 주의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의 경기 결과들을 되짚어보면서 하이라이트 장면들도 막 뇌리에 많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이 많았던 명경기들 중에 BS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한 장면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단 10초 만에 정말 매력적인 KDL의 모든 경기의 그 전율을 느낄 수 있는 베스트 10 세컨즈 빠밤. 네, 조금 더 더 신나게 할까요? 네. 네. 빠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선정한 경기는 어떤 경기일지 네, 화면을 통해서 네. 만나보시죠. 방템도 가져가야 되는데 속도템도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게 이거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사이렌 나갈 수 있어요. 와! 근데 녹이 돌렸어요. 녹이 자석이 안 될 수 있는데 아직 순위가 있어요. 달다 이거 제가 어떻게 해요. 자석이 있긴 한데 지금 묶였고 달다 이러면 달다죠. 병수 우와! 녹입니다. 우와! 나는 병수 위에 사이드 타는 녹이 있었습니다. 야, 역전의 와, 10초보다 살짝 더 오래 본 것 같긴 하지만 그 안에 지금 몇 장면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던 경기였죠? 그렇습니다. 뭐 신흥 프로팀으로 등장을 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모았던 미래엔세종이었었는데 시즌 초에 아마추어 팀에게 사실 패배를 하면서 약간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 의구심을 말끔히 씻어낸 그런 경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마지막에 결국에 셧아웃 2대0 네. 승리를 좀 가져가면서 정말 강한 임팩트를 남겼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녹 선수가 또 경기 종료 이후에 우승한 듯이 점프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거든요. 네, 미래엔세종에서 이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녹 선수가 이제 그걸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 이 정준 해설위원님의 그 멋진 멘트와 또 어우러지는 그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앞으로도 미래엔세종의 경기 더 많이 기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스피드전에서 보통 10세컨드가 많이 선정이 됐던 것 같은데 아이템전에서 선정됐다는 거는 그만큼 정말 명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멋진 장면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상 베스트 10세컨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금주의 매치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개 팀전 모두 프로팀과 아마추어 팀들 간의 대결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광동 프릭스 그리고 피날레 e스포츠가 맞붙었습니다. 네, 현재 플리그 1위와 8위의 매치업인데
사실 이 띵 선수가 프리시즌 때 쿨 선수 상대로 애결 승리를 가져간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애결까지만 끌고 간다라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 번 더 하는 거군요. 우리 팀일지도? 네. 네. 자, 과연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고요. 8강 14경기는 리브 샌드박스와 올웨이즈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양팀 모두 지금 1승 2패 기록 중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리브 샌드박스를 이긴 미렌 세종, 미렌 세종을 이긴 올웨이즈. 그래서 오늘 이 매치는 사실 보자기가 가위를 이겨야 되는 네, 가위바위보 구도에서 네. 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이 아마추어 팀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팀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너트마이트와 성남락스가 맞붙게 됐습니다. 네, 뭐 재밌는 부분은 항상 이 너트마이트가 어떤 한 세트에서는 넌마스코어를 반드시 가져가고 있다라는 네네. 점이겠죠. 오늘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에이스 결정도 좀 더 가져야 되거든요. 너트마이트 입장에선 말이죠. 자, 팀전 세 경기 모두 짚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의 경기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전 두 매치 개인전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피날레 스포츠와 너트마이트의 경기로 문을 엽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기 데스페라도와 미래인 세종의 경기 굉장히 기대감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신흥 이 아마추어 팀들 중에서 정말 프로팀을 위협할 수 있는 언더독 그리고 프로팀의 프리시즌 그 양강 구도를 깨기 위한 그 어떻게 보면 미래인 세종의 매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KDL의 좀 미래가 걸린 네. 그런 매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시즌 순위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매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32강의 마지막 경기 D조의 경기도 준비되고 있는데 라인업을 보니까 이번에도 힘들겠어요. 항상 그 기록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주행자라는 띵 선수도 있고 우승자 루닝 선수도 있고 네. 뭐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4연속 1위의 기록을 세우기 쉽지 않은 조들이 계속 형성되고 있는데 역시나 죽음의 조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치열한 매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놓은 시즌 이벤트 KDL 팬레이스에 관한 정보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네, 먼저 KDL 팬레이스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개 이벤트에 참여해 일정 수치의 부스터를 모으면 팬레이스의 레벨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각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선품을 드리고 있죠. 네, KDL의 정규 시즌을 기념하는 KDL 레이서 토비 캐릭터와 KDL 빅토리 이글 카트바디부터 K코인과 루찌 그리고 프로팀을 상징하는 풍선, 엠블럼, 스티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KDL 팬레이스에 참여하기 위해 웹페이지에 로그인할 때는 넥슨 계정을 이용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심히 획득하신 부스터들은 KDL 팬레이스 웹페이지에 접속해 매주 응원하고 싶은 팀을 선택한 뒤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가팀이 매주 순위에 따라서 굿즈를 누적하게 되고요. 획득한 굿즈를 팬 여러분들께 다시 나눠드리는 방식입니다. 네, 10주차까지 쭉 이어질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은 응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팬레이스까지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지난주 MVP 선수도 정리해서 다시 살펴보고자 해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볼까요? 자, 5명의 선수들이 있는데 항상 재밌는 게 이렇게 얼굴이 딱 등장을 하면요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 장면이 생각나고 그리고 이제 저희 KDL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하이라이트 영상이 네네. 매번 올라오거든요. 그 주인공들이죠. 네, 스피어 선수와 스트라이커 선수는 2회 누적이 되었네요. 계속해서 쭉쭉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금주의 응원팀 현황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해볼까요? 짜잔! 자, 보시면 광동 프릭스가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은 그대로지만 일단 2위 자리에 변동이 있습니다. 자, 지금 미래인 세종이 이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미래인 세종 대 리브 샌드박스 매치가 팬 여러분들의 좀 마음을 많이 흔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8위에 있었던 데스페라도가 바나나 선수가 응원 좀 많이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아니 5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네, 역시 어필을 해야 됩니다. 네, 어필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매치업 승부예측 결과와 함께 살펴보는데요. 세 개의 매치 모두 굉장히 깨울었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지금 프로팀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좀 믿음을 과연 뒤흔들 수 있는 아마추어 팀이 나올 수 있을지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의 매치들 가운데 뭐 예상할 수 없는 결과, 반전의 결과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한 경기쯤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프리쇼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광동프릭스와 피날레 스포츠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your mouth better add the respect. Otherwise pressure gonna be at your neck when I burn you like. This ain't a game, my aim is the throne. I'm much higher than you like a rocket, a drone. I'm powerful, think of a stone. Throw it off of my brain and I'm back to the bone. KDL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캐스터 송승원입니다. 해설위원 정준입니다. 해설위원 김대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아마데 프로팀의 경기가 세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 이런 식으로 대진이 짜이면 뭐 보통은 이제 한쪽으로 네. 확실히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썩 그렇지만은 않은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개의 팀 중에 1승 2패가 3팀, 2승 1패가 3팀인 상황인데 이렇게 네. 되는 이유가 프로팀은 대부분 스피드전에서 강했고 아마추어 팀이 지표상으로 아이템전에선 프로팀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경력 있는 프로팀이라도 어느 정도 약간 방심을 하게 된다면 애결로 끌려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의 프로팀은 지금 순위가 좀 묘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난 시즌을 치르고 그 팀들이 이제 결승에서 맞붙었을 때 그 다음 시즌에 플리그도 약간 상단에 위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번 시즌은 약간 예측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저희도 이제 자칫 방심하다가는 뭔가 예전에는 음식 시켜놨을 때 오기도 전에 끝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먹고도 안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경기도 프로팀 대 아마추어 팀들의 경기지만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e스포츠 점점 최적화되고 있는 KDL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 광동 프리스와 피날레 e스포츠 양팀의 선수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만나볼 팀입니다. 3승 무패 광동 프리스를 만나보시죠. 위기가 없지도 않았고 라운드 수도 많이 소화를 했는데 결국에는 전승 중입니다. 혹시 에이스 결정전을 가더라도 트랙에 맞게 상황에 맞게 4명이 다 나올 수 있는 팀이죠. 네, 프리시즌에서 우승을 할 때도 아이템전은 많이 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현재 플리그 과정 속에서는 그 숙제 어느 정도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해답까지는 아니지만 점점 더 올라오고 있는 광동 프릭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이템전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현재까지는 적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에이스 결정전 가서도 성빈이 1승을 챙겨줬기 때문에 더더욱 든든하죠. 그렇습니다. 광동 프릭스의 임팩트에는 3승 무패의 행진을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지 현재 좀 어렵습니다. 피날레 e스포츠입니다. 아마추어 팀 중에 가장 최강팀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었던 팀입니다. 하지만 현재 성적은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쉬운 성적이긴 하지만 다 에이스 결정전에서 패배했다는 점, 이 점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팀 전체의 분위기가 저하되어 있는 느낌인데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기면 되죠. 1승 기록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올라올 팀이에요. 네, 그래서 이기기 전에 우선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쫑 선수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쫑의 기운을 받아서 오늘 더욱더 멋진 기량 선보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피날레 e스포츠의 이 멤버들에 대한 기대가 원래 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순위나 이 승리 숫자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자, 오늘 경기 저력을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동 프리스. 이미 그 광동 프리스 앞자리에는 일찌감치부터 광동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가득 메워주고 계세요. 팬 여러분께서 말이죠. 그만큼 정승 행진을 하는 동안에 경기력이 좋았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거의 매 시즌 아마추어 팀에게 일격을 허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오늘 경기에 임해야겠죠. 네, 그리고 약간의 불안 요소는 스피드전에서 3대 0 완승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보면 조금 더 스피드전에서의 뭔가 불안 요소들을 확실히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원래 저희가 생각하는 광동 프리스는 더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입니다. 그만큼 상대했던 팀들의 저력도 있었습니다만 언급해 주신 것처럼 막 찍어 누르는 그런 장면들을 이번 시즌에 나오지는 않고 있는 광동 프리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피날레 e스포츠가 되겠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글들을 남겨놓고 있는데 예. 짐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쫑 선수에게 기를 받아서라도 첫 승을 거두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좀 느껴지고요. 네, 뭔가 생각해보면 지난 프리시즌 때 에이스 결정은 띵 선수가 나오면 2승 0패였었거든요. 그만큼 불안했을 때도 애결나와 승리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띵의 애결에 이제 승리가 없다는 거, 이 부분이 현재까지 가장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원래 그 승리가 뭐 당연하게 여겨졌었을 때는 만약에 그게 됐으면 지금 2승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막 그만큼 좀 불편했는데 아 그래요? 네. 안 됩니다. 로스터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지어 자세히 보세요. 사복 아닙니다. 유니폼을 입고 왔어요, 쫑 선수. 아 그만큼 응원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지요. 예. 자, 우리 양 팀의 그 승점 뱀픽은 이렇게 나왔고요. 네, 직전 매치까지는 광동이 픽 난이도를 상당히 올렸었는데 오늘은 평소보다는 떨어뜨렸습니다. 스피드전 전승 중이긴 하지만 아직 3대0 승리가 없기 때문에 수비적인 뱀픽도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광동 입장에 생각해보면 사빈공 거기다 병마용은요 가장 선호하는 1픽, 2픽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세 번째 픽은 어떤 걸 할 것이냐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광고를 고르거나 아니면 부미를 선택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오늘은 WKC 상하이 서킷을 좀 선택하면서 다양한 좀 트랙에 대한 뱀픽을 좀 연구 중인 것 같고요. 사실 운동장형을 어느 정도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라이벌인 샌드박스가 운동장형 트랙을 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을 생각해봤을 때 광동이 어느 정도의 빌드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광동 프리스 리그 피날레 e스포츠가 준비한 첫 번째 라운드는 광동이 선택한 트랙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막 빙글빙글 공사장입니다.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월드 트랙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연이은 에이스 결정전 패배로 띵 선수의 사기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앞쪽에서 버텨주면서 해결을 해야겠죠. 네, 말 끝나기 무섭게 이미 가고 있어요 광동은. 사실 사빈공을 선택할 때 이러한 그림을 원할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성빈 선수가 평준 1위잖아요. 예. 근데 원래 같은 팀원 선수들도 탑10 안에 다 있어야 되는데 이번 시즌 아직까지 그런 그림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띵이 4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만 그 앞쪽 모두 광동. 네.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광동 프릭스이기 때문에 프리시즌의 개인전 우승자 그리고 에이스 결정전의 강자가 이런 식으로 막아도 유화감이 없죠. 자, 뒤쪽이 좀 많이 뭉쳐있긴 합니다만 원투는 약간 멀리 가고 있고 이번에 코리아만 건들주고 있는데요. 이러면은 그래도 미들 순위를 좀 돌파해냈고 지금 피날레 1번이 띵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히려 미들권의 선수들이 뭉쳐있는 상황에서 미니맵 싸움으로 큰 충돌이 있었네요. 그러게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쿨 월드를 7, 8등에 묶어낼 수만 있으면 그러면은 이거 띵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네, 다음 경기 때 한번 확인해보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클라이언트 이슈로 인해서 장비 연결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네. 하네요. 네. 상위권과 중위권에서는 정말 치열한 몸싸움이 있었는데 하위권에 있는 선수에게 상황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피날레 그러니까 띵 선수는 언제든지 확실히 앞에서 달려주는 선수잖아요. 사실 같이 달려줘야 되는 선수가 현재 피날레에서 이제 우준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컨디션이 어떨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치고 나갔을 때 평소에 광동 프릭스 선수들이 이제 약점으로 평가받는 것이 스타트가 그렇게 극도로 빠르지는 않다라는 것이 약점으로 평가받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피날레 e스포츠 입장에서 좀 파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키보드가 좀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뭐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상당히 그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해외 팬들도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또 현장에도 해외 팬분들이 또 예매를 해서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가끔 또 인사도 드리곤 하는데 예. 완벽히 소통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저희가 이제 차는 거 보면 왼쪽 오른쪽 이제 측면 쪽에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시고 이제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이제 늦게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하니까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중앙 지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꽤 많은 퍼센테이지의 해외 팬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선수들 입장에서는 해외 팬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을 때 더욱더 긴장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또 프로 스카우터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좀 잘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만 연봉도 더 많이 받고
뭐 아무 얘기나 하는 시간 아니에요? 아니 깜빡했네. 또 당 채우고 왔는데 또. 저희가 네. 죄송합니다. 시작 전에 오늘도 먹었어요. 모두가 네. 잘. 네, 아,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대가미가 하나 줘가지고. 와, 그만하래요. 네네네. 경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시죠. 사막 빙글빙글 공사대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초반에 광동 프린스 선수들이 여러 명의 선수가 선두권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띵이 잘했네요. 네, 그러면서 이번 시즌 성빈의 평균 순위가 1위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광동의 어떻게 보면 다른 선수들도 탑10 안에 평균 순위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스피드전 더 완벽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 아니에요? 태어나서 처음 하는 얘긴데 너무 신기하네요. 어차피 연상. 자, 그 사이에 스피어가 올라왔습니다. 쿨돌라고 우준과 이번에 띵이 살걸 있어요. 팀이 약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스피어가 뒤쪽을 막는 걸 포기하고 드랩을 발동시켜서 앞쪽으로 잘 치고 나왔죠. 자, 우준이 껴있는데 스피어가 잘 막으면서 1위 유지 중. 네, 결국 피날레도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오려면 우준 선수가 앞쪽에 그래서 띵과 함께 싸워주는 그림! 이렇게! 이걸 알기 때문에 쿨이 더 과감하게 공격하죠. 자, 막아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중빈이 살짝 튕겨나갔습니다만 너무 쿨 들리네요. 원하지 않았던 타이밍에 쿨에게 드래프트가 걸렸기 때문에 스피어는 안전하게 빠져나가더라도 뒤쪽이 문제죠. 중요한 건 띵을 살짝 놓쳤거든요. 쿨 선수의 몸싸움이 좋긴 했었는데 순간적으로 살짝 놓치는 타이밍에 무리가 좀 있었고 이러면 스피어만 뚫어내면 피날에 알만합니다. 원투를 먹고 있습니다. 뒤에 쿨이 왔어요. 네! 네. 띵이 정말 좋았던 건 스피어가 앞쪽으로 뛰기 전에 살짝 눌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2대2 싸움을 유도를 잘해줬죠. 자, 넘어갑니다. 일단 쿨이 넘어왔습니다. 스피어가 다시 1위를 얻어냈죠. 네, 결국 상위권 싸움에 2대2가 되느냐 못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건 뒤에서 만약에 성빈이 합류가 같이 된다면 올라왔죠. 피날레는 약간 마음 급해져요. 자, 순위는 광동. 이제 공사장 내부에 들어왔을 때 몸싸움이 조금 많아지기 때문에 팀원끼리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월드가 또 7, 8등을 약간 막아주는 그림인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은 우진과 띵이 2사 2대 3의 싸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자, 쿨이 계속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띵이 한번 넘어갔는데 쿨이 밀립니다. 원투 원투. 예, 하지만 아직까지 경기 끝난 것도 아니고 성빈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위험 구간에서의 대응을 한번 봐야겠는데요. 이 다음 구간이죠. 어려울 때 슈퍼플레이 성빈 스피탄 스피로 돌았죠. 성빈 깔끔. 자, 그런데 문제는 속도를 좀 물러나야 될 것 같아. 2, 3, 4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2, 3, 5, 7도 있는 상황이라 우선 띵은 드랩 받고 역시 와, 이거 뒤로 눌렀고요. 자, 포인트 애매합니다. 광도의 포인트 모자라요 지금은요. 일단 2, 3, 5, 7을 때려봐야죠. 월드 순위 3등. 나머지 순위 이러면 자, 이런 뒤쪽. 피날레입니다. 결국 광동 브릭스가 아래쪽으로 떨어진 7, 8을 복구하지 못했네요. 야, 이거 언급드렸었던 사실 쿨과 스피어가 떨어지는 타이밍에 피날레 선수들이 조금씩 순위를 쌓았고 근데 그 와중에 성빈의 슈퍼플레이는 또 역시나 눈에 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위권 싸움에서는 성빈의 독주가 있었지만 중하위권 싸움에서 합산해서 가는 싸움에서 지금 피날레가 이겼다는 게 정말 긍정적인 부분이죠. 네, 이게 사고가 나는 타이밍에 한두 번 거기에 같이 좀 휘말렸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변수가 분명히 있었고 생각보다 또 치열한 양상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1포인트 차 승부가 됐는데 피날레가 먹었어요. 네,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반쯤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뭐 현장에 유니폼을 입고 들어왔으니까요. 왔다 갔다 하긴 할 것 같아요 지금은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광동 역시나 약간 전체적으로 평균 순위를 좀 끌어올리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의 그러한 불안한 장면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라운드 경기 준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날레가 선택한 두 번째 라운드는 월드 마이애미 드라이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직전에 사빙공이 코스 구조가 좁고 사고 구간이 확실했다면 이번에는 코스는 넓은데 사고 구간은 확실한 트랙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피날레도 확실히 아마추어 팀 중에 최강 팀이다라는 평가를 계속 받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려면 우준의 방금 전 1라운드에 그런 상황들이 자주 있어야 됩니다. 우준이 더 올라와줘야 돼요 이번 트랙도. 네, 광동도 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상위권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띵이 어이 주돌. 네, 미리 막아놓으려고 했었는데 성빈 선수의 블로킹을 잘 뚫고 갔기 때문에 그래도 팀원을 앞쪽에 포진시킬 수 있었죠. 피날레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포지션이었었는데 그리고 한 번에 약간 이제 몸싸움으로
어느 정도 미들 순위는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자, 좋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꿈 돌랐고요. 네, 직전에 우준의 플레이는 부딪히더라도 어떻게든 선두권을 발목을 잡아보자라는 뜻이었는데 홍이 잘 바톤 터치가 됐습니다. 네, 홍의 역할은 여기서 무리하면서 사실 앞순위를 잡아내기보다 드랩 타이밍을 같은 팀에게 같이 주면서 네. 그리고 같이 올라가게 하고 미들을 좀 휘저어가는 이런 지금 싸움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3위권은 광동이 좀 많습니다. 현재까지 순위가 약간 처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필요한데 이제 두찍을 왔어요. 3위가 2위에게 드랩 받는 것보다 2위인 두찌가 받는 게 더 빨랐죠, 타이밍. 야, 이건 두찌도 기가 막혔고 쿨의 센스도 정말 난리 나네요. 아, 여기서 약간 커브 공간에서의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이 다 붙어있습니다. 드랩 받고 이제 이 코스 찌르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홍이 바깥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나오죠. 자, 과감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런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당하지 않아요, 광동 선수들 이랩에는. 성빈이 툭툭 건드려줄 수 있는 그 위치에요. 지금은 쿨과 월드에 올라왔고요. 네, 성빈의 역할은 뒤쪽에서 보고 있다가 드랩을 발동시키는 타이밍에 상대방이 인코스 파고들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느낌입니다. 피날레가 순위를 잘 먹고 있어요. 원투를 뜯기만 움직임 하지만 이걸 또 버텨냈어요. 이걸 버티면 나머지 선수로 올라옵니다.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네,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잘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합산 순위가 무너지면 원투 깨지는 건 시간 문제죠 또. 자, 근데 드랩 타이밍이 잡히기보다는 스피어가 먼저 올라와 버렸네요. 아, 틀어막습니다. 스피어가 돌면 틀어막고 그대로 쿨과 월드 원투 스피어까지. 원투의 안정감도 정말 좋았습니다만 미들라인에서 지켜보고 있던 성빈과 스피어가 안쪽 라인 테러를 언제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쿨은요 아무도 견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앞쪽에서 어떤 선수가 와서 들이대든 막 몸싸움 걸든요 본인의 센스 있는 플레이로 그걸 다 버텨내준 쿨이에요. 오늘 뱀픽 자체가 스크림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기반으로 해서 반영을 한 뱀픽이었는데 서로 펀픽한 트랙들을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조금 있는 경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신이 싸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대1을 만들어줬고 피날레가 오늘 좋은 출발했고 두 번째 라운드에서도 가능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 번째 라운드 역시 한번 기대를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 동점. 이제 세 번째 라운드에 대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3라운드는 광동이 선택을 했습니다. 월드시안 경마형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광동 프린스 선수들이 무서운 게 매 매치마다 에이스 역할을 번갈아가면서 하거든요. 오늘은 성빈이 정말 멋진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피날레에게 지금 아쉬운 장면은 뭐냐? 결국 띵이 올라오지 못했을 때 그때 플랜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띵이 무조건 올라가지면 사실 어떻게 해서든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스피어가 지금 맨투맨 마크하고 있습니다. 뒤에 월드까지 같이 올라왔고요. 네, 월드를 막아낸 상황은 좋았지만 약간 겹치네요. 자, 월드가 다시 한번 투지를 막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스피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떨궈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띵을 얼마큼 다시 올릴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우준도 사위권 합류하고 있는데 월드가 계속 건드려주면서 일단 우준의 길을 막고 있어요. 일단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몸싸움을 크게 하기보다는 따라가는 데 일단 주력을 하고 있었는데 하위권 상황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랜만에 광동에서도 쿨이 1번 런으로 1등에서 쭉 달리 장면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최근에 이러한 전략을 잘 가져오진 않았었거든요. 오늘 약간 다른 그림입니다. 이 순이면 약간 서로서로 불안하거든요. 네, 월드도 좋은 타이밍에 드랩을 받았기 때문에 인코스 찌르기가 가능했죠. 특히 월드에게 이런 식으로 1대1 상황을 만들어주면요 월드 이길만한 선수 많이 없거든요. 그러고 알기 때문에 어떻게 우와 이걸 또 버텨내요. 자, 완이 완전히 돌긴 했었습니다. 순위가 일단 진건달의 순위거든요. 네, 띵의 공격이 약간 우위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띵 자체도 아래쪽으로 많이 떨어진 건 아니라서 그래도 1대1 싸움에서 이겨낸다면 피날레에게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건달의 순위라면요 쿨이 이렇게 1등 고정을 생각해보면 피날레에게 유리한 게 전혀 없거든요. 네, 두찌가 사실 좀 약간 많은 걸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네. 이거 월드가 드랩 받고 순간적으로 이거! 우와! 이거!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많이 떨어지네요. 일단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네, 2위와 3위의 거리 격차를 봐야 되는데 조금 멉니다. 야, 월드 순간적으로 드랩 타이밍 나오자마자 과감한 이런 공격성 이거 애결해서 쌓아놓은 경험치거든요. 그리고 월드 스피어 성빈입니다. 두찌 입장에서는 그 구간에서 어떻게든 1위를 탈환해야만 승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요. 네, 그리고 초반에 쿨이 너무 멀리 도망가다 보니까 피날레 선수들이 좀 급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월드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뒤를 보기 어려웠었거든요. 거기서 순위가 완전 터져버렸네요.
풀이 1위를 잘 기록하고 있다가 약간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있었지만 팀원들이 1-2-3를 기록할 만큼 미들 싸움에서 다 이겼고 위험 구간에서의 자신감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광동이 다시 한번 폼을 보여주네요. 네, 그리고 결국 뭔가 불안한 상황들이 있을 때 누구라도 올라와 줍니다. 전체적으로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캐리력이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피날레 선수들이 이걸 좀 극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두찌 선수는 아직까지 여유로운 표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컨디션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피날레가 이제 반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WKC 브라질 서킷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피날레 e스포츠 소속 선수들이 전통적으로 자신 있어 했던 트랙인데 사실 그건 광동 프리스도 자신 있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팀적인 호흡이 정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트랙인데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보면 광동 선수들도 합을 어느 정도 맞추고 있어서 피날레가 이거 극복할 수 있을지는 약간 걱정되긴 합니다. 약간 뭉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쿨이 오히려 인코스를 먼저 선점하고 바깥으로 상대방을 밀면서 견제를 해줬죠. 자, 쿨이 1위를 다시 한번 먹었습니다. 쿨이 최근에 뭐 팀전에 상대적으로 맛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날아다니고 있네요. 네, 그리고 광동도 잘 알고 있거든요. 띵만 어느 정도 막아내면 어느 정도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띵이 앞쪽 1번 싸움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광동이 상당히 좀 과감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사이 약간 밀린 느낌이 있었고 성민이 올랐습니다만 띵도 올랐어요. 1-2-3 선두에 있는 선수들이 몸싸움을 하면서 감속이 좀 걸렸기 때문에 방금 띵 너무 위험했는데요. 성빈의 컨트롤이 확실히 눈에 띄는 장면이었었고 어느 정도 라인을 좀 방해해주려고 했었는데 피날레도 이거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원투안 깨집니다. 우준과 홍이 있습니다. 네. 커브 구간에서 드래프트를 발동시키면서 인코스로 조금 더 진입 그리고 1위를 살짝 눌러주는 움직임을 보여줄 겁니다. 자, 성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위를 완벽하게 확실히 못했습니다. 뒤에서 뛰어와요. 더 이상 아기 상어가 아니거든요, 성빈이. 그쵸? 이거 진짜 입 쩍 벌리고 들어갑니다. 다가갑니다. 우준까지 먹을 수 있을지 뒤쪽으로 홍이 붙어있고요. 네, 홍이 먼저 서면. 드랩을 맞는데 그걸 잘 흡수를 해버렸죠. 뚫었습니다. 뚫었습니다. 서면 결국 순위 다 끌어냈고 피날레도 여전히 미들 순위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거 유리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피날레가 순위가 더 좋죠. 이거 성빈이 드랩 타이밍이 약간 애매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드랩을 못 받아요. 그럼 우준이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어가 드랩 받고 올라가서 몸싸움 해주고 성빈 보내주고요. 성빈으로 성빈으로 이거 몸싸움 좋았죠. 네, 막으면서 인코스에 들어막아야 됩니다. 우준 들어막혔고 야, 이거 아직 근데 2-3순위가 있어서 아직 봐야 돼요. 자, 순위 어떤가요? 순위 어떤가요? 뭉쳐있죠? 뭉쳐있죠? 드랩 먼저 드랩 받아요! 이러면 광동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드래프트 풀타임이 정확하게 차오른 월드와 스피어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한 순위씩을 끌어올렸네요. 그리고 이 경기를 보면서 왜 이번 시즌 성빈 선수가 평균 순위 1위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팀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뚫고 올라가서 앞쪽에서 뒤로 눌러주고 순위 다 만들어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스피어가 스피드전, 아이템전을 할 것 없이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슈퍼플레이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매 경기마다 성빈 선수가 활약을 해줬고 뭐 1위를 기록하더라도 합산해서 진 경기가 하나 있었으니까 성빈의 정말 지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한 명 한 명 캐리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슈퍼플레이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게 또 하나하나 뜯어보면 같은 팀원들이 같이 만들어낸 합작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오늘 피날레는 전체적으로 광동의 스피드전에 조금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풀라운드 접전도 있었습니다만 경기 안쪽에 들어섰을 때의 여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이는 현재 광동인데 결국 4개 경기 모두 1세트 스피드전을 다 얻어내면서 두 번째 세트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플랜지가 우준 대신에 등장합니다. 피날레. 네, 피날레 입장에서도 스피드전은 쉽지 않다는 걸 경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 거고 대신 아이템전을 이겨내서 에이스 결정전 끌고 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결국 사실 항상 아마추어 팀들이 광동 프릭스를 상대할 때 그래도 아이템전 이기고 애결 끌고 가서 거기서 나오는 변수로 뭔가 해야 된다 이런 걸 알고 있지만 최근의 광동의 흐름을 보자면 아이템전 쉽게 내줄 만한 지금 흐름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세트가 마무리되고 두 번째 세트 아이템전 플랜지가 들어오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배핑은 어떻게 했을지 살펴드립니다. 피날레에게 전승 트랙 있죠. 3전 전승 트랙인 런던이 있는데 광동 프릭스도 2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절대 나쁘진 않고요. 아이템전을 좀 공격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광동 프릭스는 풀리그 후반을 준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트랙을 새로 꺼내고 있죠. 이거는 피날레 e스포츠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KDL 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템전 쎄요 라고 왜냐면 유령의 계곡, 광산 보석 채굴장을 다 선택했거든요. 이걸 두 개 다 선택하는 경우도 흔치 않고 이 두 개 다 풀려 있는 경우도 흔치 않은데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밌게 좀 뱀픽이 흘러갔습니다. 자, 양팀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뱀픽까지 한번 살펴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첫 번째 라운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날레가 선택한 자신의 전생 트랙 월드 런던 나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보통 런던에서 승률이 좋은 팀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아이템, 특히 번개가 많이 쌓여서 이긴 경우들이 많은데 피날레 e스포츠는 안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속도 싸움에서 다 이겼어요. 근데 초반에 약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장면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서 광동이 승률 좀 쌓았고 쿨이 거리 차이를 살짝 벌려냅니다. 실드가 있어서 버텨내거든요, 쿨은. 그렇습니다. 호흡을 한번 돌리면서 뒤에 쫓아오는 스피드 잡히긴 했습니다만 쿨도 여유있게 가고 있어요. 네, 얻어맞는 상황에서도 도개 그 위쪽이 아니라 바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치명적이진 않았어요. 띵의 공템이 쿨 선수를 지금 맞추질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쿨을 떨궈내지 못했고 이러면 공템이 많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잡혀버리면 마음 급해집니다. 아, 성민 기가 막히게 꽂네요. 네, 그 1위를 감속을 전혀 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2위만 한번 잡아낸 거거든요. 쫓아가려면 속도형 아이템 두 개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게 성민! 중요한 건 쿨의 실드가 다 빠졌을 때 사실 번개를 좀 과감하게 쓰면서 빨리 쿨도 좀 잡았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계속 끊어내고 도망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천사가 있는지 확인을 못한 데다가 지금 쓰더라도 바로 상세가 되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쿨은 여전히 버텼고 쿨은 지금 공템을 한 번도 맞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방어 잘 되고 있습니다. 쫓아오고 있는 둘째인데 속도형 아이템 써가면서 본능만 좋다! 나가면 쓰였어요, 조지가! 네, 그리고 이렇게 얻어맞는 동안에 아이템이 다 소모가 됐다는 게 큰 변수죠. 그러니까 정말 다행인 게 그냥 팔이나 미사일이었으면 실드가 있어서 대응이 됐을 텐데 바로 정수리 위에 떨어지는 물 덕분에 지금 이상하게 됐어요. 자, 세 번째 랩 상황에서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피날레가 오랫동안 추격하다가 이제 순위권을 얻고 있어요. 네, 여기서 우주상에 한번 들어가면서 감속을 한번 시켜놓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맨 마지막에 부스터 자석을 이용해서 역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광동의 판단도 좋았는데 따라 붙는 피날레 선수들의 이 정말 집중력도 대단했고요. 예! 자, 이거 천사 두 개 중에 하나 썼거든요. 자, 이제 부스터와 자석, 일단 홍은 끝까지 자석 들고 있고요. 그냥 이거 부스터만 쓰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광동은? 갑니다! 자석으로 내겠고! 공격형 아이템이 광동 브릭스 쪽에 없거든요! 그럼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아! 여유있는 해지와 함께 들어옵니다! 네. 바리케이드가 깔렸지만 어차피 바리케이드가 깔리더라도 통과할 수 있는 라인을 미리 예상하고 진입을 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리고 정말 침착했던 게 어차피 피날레 선수들이 해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 차이면 부스터로는 역전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잘 판단하면서 그냥 여유로운 해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광동 브릭스의 한명현 선수가 쭉 도망가려고 하니까 번개를 끝까지 참아놓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상대방의 천사를 많이 빼놨던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피날레 입장에서는 왜 풀었냐 이거죠. 월드 런던 나이트 4승 무패거든요. 이 팀에게는 불면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뭐 코인토스를 이겼을 때 스피드전 가기보다는 아이템전 가면서 런던을 뭐 못하게 만드는 작전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광동도 나쁘지 않았어요. 멀리 도망가는 게 충분히 성공할 뻔했었는데 뭔가 휘달래라서 잡힌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막을 아이템들은 충분했는데 속도를 붙일 아이템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광동 프리스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공격 아이템도 없었고 속도형 아이템도 없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은 광동의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트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별 3개짜리 공동 묘지 유령의 계곡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오늘 광동 프리스가 선택한 두 개의 트랙이 다 난이도 3짜리 트랙인데 단순히 난이도를 끌어올린 것뿐만 아니라 스크림 데이터가 좋은 트랙 위주로 갔습니다. 네, 이게 런던 나이터도 어느 정도 성공할 뻔했었던 이 끊어내고 도망가는 이 전략. 오. 그 유령이라면 그게 더 쉽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알다 보니까 초반부터 약간 세게 갑니다, 피날레도. 와, 우주선의 사이렌의 이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허용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피날레도 자신을 완전 얻고 출발하고 있는 현재 아이템전. 아, 스피어 뭐 공템이 있고 천사 있기 때문에 뒤에서 빠르게 광동 선수들도 템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스피어가 어떻게 앞쪽에서 버텨주느냐가 약간 핵심인데요. 자, 월드가 사이렌 돌리면서 올라오는데 쿨하고 좀 충돌이 있던 것 같고 번개가 두 개 쌓이네요. 쿨이 먼저 습득을 했는데 저 오르막길에서 쓰지 않고 참은 게 전화 유혹이 됐습니다. 더 쌓아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템이 좋아 왔었기 때문에 거리 차이나 포지션이 약간 부담이 되긴 했었는데 그냥 침착
착하게 천천히 따라 붙어주는 광동의 선택이 좀 있었네요. 그래, 선빈이 실드와 함께 할 때 니를 먹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 트랙은 번데를 내리 꽂을 만한 구간들이 오르막길도 있고 이 쇼커 구간도 있고 여러 번 있기 그러면 때문에 좋지. 반응 속도 너무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다 감속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포지션 완전히 넘어갔어요. 좁아지는 구간 그리고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만약에 번개가 제대로 성공이 된다면 굉장히 좋아지죠. 자, 물을 던져놨습니다. 성빈이 계속 붙어있고 아직까지 참고 있어요, 번개.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굳이 지금 쓸 필요가 없고 또 점프대 넘어갈 때 그냥 써주면 되거든요. 한 가지 변수는 1위가 지금 우주선에 있는 무방비로 지금 감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많이 도망을 못 갔죠. 자, 홈도 돌았는데 월드는 커버하면서 계속 가는데 물! 야, 툴 물 이거 진짜 큽니다. 이제 번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쇼커 구간에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요. 블레즈가 여기서 그냥 돌았고. 맞았네요. 이러면 여기서 번개 내려쳤는데 번개! 실드! 아, 그냥 계속 아껴요. 이러면 언제까지 아낄 수 있어요? 못 넘어가죠, 이러면? 과연 그 다음 아이템들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거든요. 뛰기 자석으로 금방 합류가 될 거예요. 블레즈가 몸을 막습니다. 이게 블레즈가 몸을 못 뚫고 있어요. 네, 해지가 한번 있기 때문에 해지를 지금 써줬네요. 자, 실드 계속 있고요, 월드가. 실드 또 있고! 자, 그럼 플레지가 여기서 얻어내는 아이템의 변수가 있는데요. 우주선 감속 플레지 아이템 마지막 아이템이 월드 월드가 들어옵니다. 맨 마지막 아이템이 실드 두 개였기 때문에 우주선이 없는 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숨을 참긴 했거든요. 그냥 우는 공템 맞으면서 그거 아끼고 마지막에 포션 잘 쌓아가면서 그때 승부 보자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드가 너무 멀어졌어요. 광동 프리스가 번개를 두 개 습득을 했고 그것을 시간차를 두고 한 랩당 한 번씩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사용을 해줬었는데 그걸 얻어먹는 과정에서도 피날레 선수들은 방향을 틀어서 상대방을 주행으로 방해하는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위권에서 띵 선수 자석이 있었는데 글쎄요, 뒤쪽에서 뭔가 공템을 맞았었던 건지 빠르게 합류가 되지 못했었고 가장 중요했던 건 역시나 1랩에서 빠르게 좀 승부를 보면서 거리 차이를 벌려낸 광동의 선택이겠죠. 아, 분명히 지난번 경기 그리고 그 첫 번째 경기 여러 경기를 통해서 아이템에 대한 자신감을 찾고 있는 광동에게 이 또 하나의 라운드의 승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라운드 피날레가 선택한 트랙이랑 공동묘지 어둠의 박쥐섭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코스 구조가 단순한 난이도 2짜리 트랙이지만 굉장히 끊어놓고 도망가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 트랙입니다. 네, 이게 물이 들어갔을 때 피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피하려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네. 이거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가속 받으면서 한 번에 빠져나가는 또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성이 재밌기 때문에 선수들이 많이 좀 연구를 합니다. 아, 이거 커브 돌면서 저런 식으로 계속 뒤쪽에서 물 던지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약간의 힌트도 나오고요. 일단 바리게이트도 좀 촘촘하게 있는 상황이라서 속도 좀 많이 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3위 일단 1위는 두째가 먹고 있어요. 지금 템 상황이 2, 3, 4를 끊어내기는 약간 이제 피날레도 부담이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두찌 선수도 맞아주는 그냥 궁템을 실드로 막아내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아이템 박스 획득하자마자 이거 진짜 꽝물을 너무 타이밍 좋게 정수리에다 잘 꽂기 때문에 아무도 도망을 못 가네요. 거의 모든 구간이 꽝물일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굴복단에 이제 이런 거리 계산만 완벽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 거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팀원들입니다. 네. 자, 다시 올라가는 월드스피어. 그러니까 꽝물 구간인지 아닌지를 보시려면 알려면 선수들이 가운데로 그냥 가면 꽝물 구간이에요. 굳이 사이드를 안 타면. 네, 그냥 포기하고 템 먹으러 가는 사람이 좀 있고 하는데. 그쵸. 자, 뒤쪽에서 그래도 물폭탄이 전체적으로 이거 선수 좀 아껴놓거든요. 꼭 참고 있는 월드 실드 두 개 플랜지가 또 붙었습니다. 네, 뒤쪽에서 쿨이 봐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공격은 막아내면서 전진할 수 있겠죠. 자, 이거 플랜지 기가 막히게 던져주면서 순위 타주고요. 네, 방금은 뒤쪽에서 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딱 보고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천사 두 개를 지금 들고 있는 쿨이 플랜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랩입니다. 자, 쿨이 본인을 위해서 이 실드를 그냥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약간 이제 억울한 역할만 할 것인지 봐야 되거든요. 썼네요. 일단 올라갑니다. 아직까지 하나 남아있고요. 네, 어차피 지금 쿨이 걸리는 상황이었 지만 본인의 역할을 얻어맞고 뒤쪽으로 빠지면서 상황을 보고 천사를 써주는 역할이니까요. 이러면 스피어의 물이 어떻게 보면 승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제대로 보였어 스피어. 이러면 순간적으로 포지션이 만들어졌어요. 자석, 그러면 또 천사 자석. 떠있는데 자, 자석에 부스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막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못 봤죠. 근데 대신 방템이 없거든요. 자석 부스터라는 방템이 없는데 또. 자, 역전도 됐고요. 그런데 성빈 추월 천사 그리고 성빈이 들어갑니다.
소중하게 지고 갔던 천사를 본인이 사용을 하면서 성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핵심을 잘 알고 있어. 자석 부스터 가지고 올라가도 돼. 우린 뒤에서 궁템 날리면 되니까. 이게 왜냐면 뒤쪽에서 같이 천사나 방어해줄 수 있는 수단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스피어의 물이 너무 빠르게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급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피날레였어요. 물폭탄 때문에 함부로 전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묶여있는 상황이었고 대신에 방동프릭스는 천사를 습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타이밍 자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막아내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뭐 트랙별 연구가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이 트랙에서 어떤 탭을 더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굳이 번개에 뭐 이렇게 두 개, 세 개 가져갈 필요 없거든요. 물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천사가 주요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을 잘 끝냈네요. 다섯 건 부스터로 역전 가능한 그 구간에서 뭘 할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로 잘 컷해주면서 2대로 리드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어지는 네 번째 라운드는 광동의 선택입니다. 별 세 개 광산 고속 최고점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피날레에게 벼랑 끝 승부가 됐습니다. 일단 4패가 되는 순간에 자력으로 포스트 시즌이 어려워지거든요. 마지막 경기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여기서는 승리를 목표로 달려야겠죠. 그렇죠. 뭐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광동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4승 찍으면 뭐 사실 광동이야 포스트 시즌 어느 정도 가는 승리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피날레는 지금 매 경기가 단두대입니다. 네, 그리고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경기가 8라운드, 9라운드, 10라운드 경기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일찌감치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피날레가 약간 패배했을 때 좀 많이 아쉬워했었던 그림이었었는데 오늘 어떻게서든 애결 만들고 오랜만에 띵 선수가 진짜 제대로 한번 활약하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라운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론 활용을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물폭탄 보고 반응이 약간 늦은 다음에 라인 잡는 게 늦었죠. 네, 이게 뭐 쿤 선수가 살짝 라인 같이 바꿔주는 것도 너무나 좋았었고요. 두치가 고립이 됐거든요. 이러면 달려나갑니다. 월가 1은 내줬습니다만 동료에게 내줬고요. 스캐너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별다른 아이템이 없다는 걸 광동 프릭스 선수들이 방금 확인을 했네요. 빨리들 지나갔습니다. 풀 지나왔고 플랜지가 다시 한번 2등. 그렇죠. 어려울 때 빠르게 올라가면서 붙어주는 게 플랜지의 장기거든요. 예. 자, 이거 자석 있긴 한데요. 자석. 근데 이제 불안한 게 궁템을 맞았을 때의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플랜지도 아껴놓고 있습니다. 공격 무기를 한번 돌리면 버티고 있습니다. 스캔으로 한번 체크! 네, 다시 한번 천사가 없다는 걸 체크를 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그냥 때릴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따라 올라가면서 딱히 큰 템이 없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성빈 선수도 지금 같이 상황을 좀 보고 있어요. 네 번호 남았으니까요! 네, 일단은 뒤쪽에 있는 팀원들이 합류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속도를 줄여가면서 컨베이어 벨트 구간에서 몸싸움을 네. 해줬습니다. 지금 해지가 너무 많거든요, 피날레 쪽에는. 오히려 해지 좀 그냥 소모해주면서 템수선을 좀 해주는 게 맞고요. 자, 천천히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4명 선수가 얽히고 있는 상위권! 네. 얻어맞는 상황이 되더라도 월드가 속도의 아이템을 이용해서 합류할 수 있거든요. 아, 약간 속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사이 위로 올라오는 건 플래지. 자, 이거 미드를 완전 부스터로 속도 한 번에 붙일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 서비를 얻고 네. 자석과 부스터 싸움이 맨 마지막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선수들 방어형 아이템이 없어서 천사를 하나 소모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실드 써서 수돌! 이렇게 플래지 입장에서는 부담돼요. 바리게 트 지나갔는데요. 이거 물도 있고요. 미사일 날라갑니다. 미사일 돌았고. 자, 서로 타이밍. 홈부스터. 자석 스피어 자석. 스피어가 넘어갑니다. 아, 역시 마지막은 스피어의 한 방이네요. 그리고 아, 역시나 피날레도 좀 급하게 순위를 쌓다가 마지막 그 힘싸움에서 약간의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는데 야, 이거 어려울 때 그리고 뭔가 끝낼 때 스피어예요, 재밌게. 와, 정말 총탄과 미사일을 뚫고 어떻게든 스피어를 완성해서 앞쪽으로 치고 나갔던 홍이었는데 그 뒤쪽에 자석 들고 대기하던 스피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광동은 뭐 이변 없이 4승을 찍었고요. 아, 피날레 좀 이게 좀 4패가 돼버렸네요. 네, 네. 피날레는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 오늘의 패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평소보다 조금 뭐 스피드전에서 우준 선수의 컨디션도 괜찮고 오늘 플랜지의 활약도 괜찮았었는데 그냥 상대적으로 너무 강했어요, 광동이. 자력으로 포스트 시즌을 확정 지은과 동시에 오늘도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던 광동 프리스였고 피날레 입장에서도 어려워진 건 맞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섯 팀을 뽑기 때문에 3승 4패의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네, 경우의 수를 보면 될 것 같고 이번 시즌 많이 치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포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광동이 맨날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아, 이게 전승하면 오히려 불안한데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경기력도 불안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오늘 경기력 보면은
그런 불안함은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1, 3대1 두 개 세트 그대로 잡았어요, 광동. 네. 네 명의 선수들이 모두 다 제각각 역할을 하고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그래도 다른 팀의 전체 총합 전투력에 비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매일같이 매 경기마다 에이스가 달라지는 모습, 오늘 스피드전에는 성빈이 있었고 맨 마지막에 스피어가 날아오는 장면도 있었고, 각각의 역할을 정말 150% 이상 시켜주는 선수들입니다. 네, 약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는 입장에서 아쉬웠었던 건 스피드전 상하이 서킷을 가지 않아서 과연 이걸 어떤 의미로 광동 쪽에 선택했을까가 좀 궁금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트랙 뱀픽이나 많이 좀 연구도 하고 조금 이제 연막 작전도 펼치고 그러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그 트랙은 어떻게 보면 이제 깔아놓은 거라서 이제 다음 뱀픽에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광동의 승리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함께 만나보시죠. 2023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리그 8강 13경기의 승자 광동 프릭스의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월드 노준현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는 법을 잊어버린 듯한 광동 프릭스입니다. 오늘도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승리 거뒀는데요.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우선 프리시즌 때도 그렇지만 이맘때쯤 한번 졌었는데 다행히도 잘 저희 팀 원끼리 잘 가다듬고 저희 페이스대로 유지를 해서 뿌듯합니다. 지난 경험들을 통해서 경계를 계속해서 늦추지 않고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의식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 걸까 뭔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 정도인데요. 스피드전을 보면 완벽한 멀티포지션 팀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광동 프릭스가 원하는 그림, 계획과 일치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모든 저희 팀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던 다 잘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저희 팀의 강점이라고 생각돼서 스피드전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완벽해지고 있고 빈틈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인상을 준 오늘의 경기였습니다. 아이템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기세를 탄 듯합니다. 자신감이 좀 올라왔을 법하기도 한데요. 어떠신가요? 데스페라도 전에서 조금 이제 그 의욕? 어떤? 아무튼 그때 졌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아이템 전에 더 집중해서 연습하다 보니까 경기에서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패배가 약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듯하고 집중력을 시즌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의 MVP는 누가 될 것 같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솔직히 제가 됐으면 좋겠지만 네. 오늘 성빈이가 되게 잘해줘가지고 오늘 MVP는 성빈이일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월드 선수가 아직 MVP를 기록하지 못했잖아요. 팀원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쉬움이 좀 남으시는 건가요? 우선 애교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겨야 MVP를 네. 받기 때문에 네네네. 한 번쯤 애교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수할 상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교를 꼭 가서 꼭 이기고 싶다라고 발표해 주신 분은 처음인데 꼭 그런 글이 볼 수 있을지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매치가 가능성이 또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미렌 세종과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미렌 세종이 지금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팀인 만큼 저희도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경기죠? 그때까지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드 선수의 바람대로 MVP 노려볼 수 있을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성빈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승 무패 승승장구 중입니다.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한 경기 한 경기 좀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팀만 1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빈 선수도 이제 팀전 평균 순위 1위를 기록 중인데요. 알고 있으셨나요? 네, 알고 있었고 근데 그게 저희가 스피드 이제 라운드 패를 했던 판에 제가 순위가 좋았던 것 같아서 네. 오늘도 그렇고 저번에도 한번 빌리지 손가락 트랙에서 한번 그랬던 적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좋아진 것 같아요, 순위가. 아, 저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팀전 평균 순위 1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숨겨져 있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아쉽진 않으셨는지요? 사실 오늘 1등 하고도 아, 이 판 진짜 멋있었는데 져서 아쉽다고 네. 단판 이기자고 바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아, 그 트랙뿐만 아니라 사빙공에서도 사실 굉장히 명장면을 만들어주셨는데 패배를 하면 하이라이트 장면이 이제 업로드가 되지 않거든요. 어필을 하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기려면은 어느 정도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좀 그런 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중간중간 명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준 덕분에 광둥프릭스의 기세가 정말 상당히 올라온 듯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 MVP는 누구일까요? 경기 끝나고 사실 저 아니면 창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창현이가 이제 아이템 마지막 판에 그렇죠. 이제 꿀 자석이 나와주면서 마지막 판에 딱 이겨줘가지고 저 아니면 창현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과연 예상대로 흘러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활약 보여주실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강 13번째 경기의 승자 광동프릭스의 선수들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팀전 두 번째 매치로 돌아올게요.